하시는 많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저작권 전문가 설민석이 아닌 안절민석입니다. 자, 우리 1교시 때요, 소령 선생이요, 자,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는요,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를 합니다. 각자의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자, 철수가 영희의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욕심이 차서 영희의 그림을 몰래 베껴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 발견한 영희가 철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수야,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림을 베껴 그리는 것이니? 이에 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상관이냐?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철수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바로 영희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간 창작물, 그러니까 영희 그림에 대해서 철수는 아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베껴 그린 것이지요. 자,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할 때는 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 저작권!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다음 교시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절민석이었고요. 앉겠습니다. 와, 짠물! 어이,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어? 아, 내가 누구냐고? 아니, 저작권 파일 부모 실한금. 어린이 여러분들아, 지금부터 이 실한금 하는 거 잘 알아, 해. 어? 에헤, 야, 얼마나 날씨도 좋고, 어? 굉장히 마음이 드는구만. 야, 가져와. 가져가. 맞지? 어? 자기 마음에 든다고 남의 것을 함부로 쓰고 그러면 안 돼. 야, 달려라. 이렇게 하면. 와, 정말 좋다. 야, 이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 죄송하지만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잠깐 써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요! 에?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 책, 그림, 사진 전부 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작권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다! 이것이. 알겠어? 알겠냐고. 3교시. 하시. 저작권이.